제가 심현성 네, 질러 온 게 드디어 왔습니다. 3월 5일에 구매를 했고 백오더가 걸려가지고 3월 31일에 DHL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배송 될 거라고. 그런데 무려 4월 3일 얼마 지나도 줄 않았어요. 4월 3일에 배송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에어 프로입니다. 아시에어 프로. 아시에어는 이미 제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샀습니다. 아시에어. 그리고 이게 원래 기존의 아시에어. 이거는 제가 케이스를 바꾼 거. 그리고 아시에어의 변압기. 이렇게. 왜 제가 이 케이스로도 바꿨냐 하면은 원래 케이스가 너무 약해요. 이거 여기 이 찍찍이가 있는데 뗄 때 계속 파손이 돼가지고 제가 케이스를 하나 사가지고 바꾼 거고. 그리고 제가 왜 아시에어 프로를 샀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분배기가 있어가지고 전원 분배기. 그리고 3.0 지원을 하는데 이미 어차피 근데 저는 3.0인 제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고. 샌디스크 그 얘는 뭐지, 이거 마이크로 SD 카드를 빼서 넣고 그 컴퓨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백업 폴더를 만들어라 했는데 얘는 그냥 아예 백업 폴더를 여기다가 넣어준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넣어봅시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64기가 짜리를 하나 그냥 줬네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샌디스크 64기가 USB. 네, 공식 홈페이지에 USB가 왜 들어있는지 나와 있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에어 프로에 그 3.0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끼우면은 자동으로 USB가 인식이 된대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SD카드를 선택을 해서 사진 파일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근데 한 번에 드래그로 선택이 될지 아니면 하나씩 클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카피를 누르면은 또 이제 USB로 이동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그 USB를 빼서 컴퓨터로 연결 이렇게 해라고 합니다. 원래 아시에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SD를 빼서 동봉되어 있는 그거 하여튼 그거에 끼워서 컴퓨터로 연결시키는 방식인데 거기서 좀 파일이 깨지거나 그런 게 발생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밑에 다른 와이파이 스테이션 모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랜 커넥트 뭐 와이파이 커넥트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방법은 이걸 것 같아요. 퀵 스타트 가이드 매뉴얼. 매뉴얼은 굳이 안 봐도 되겠지요? 일반 아시에어랑 일단은 기본적인 구성은 사용 방법은 똑같을 거고 그냥 라즈베리파이 버전이 다를 뿐이겠죠. 여기에 연결하고 뭐 여기에 끼워라는 뭐 그냥 아예 변환잭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그냥 변환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수 암암 뭐 암수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번 거는 변압기가 안 들어와 있고 이거 따로 꼽아야 됩니다. 이거 12V 10A를 쓰라고 하는데 집에 이것도 좀 넘쳐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그 적도이랑 연결하는 거 맞네. VGA 이건 2.0이고 뭐 무게는 상당합니다. 진짜 분비기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무게가 진짜 상당해요. 그리고 또 근데 사용하기엔 좀 제가 불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거 쿨링한다고 여기 구멍이 나있죠. 여기로 이슬이나 그것 때문에 좀 쇼트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솔직히 좀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이거 이렇게 된 분배기 사용하다가 네,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위에는 이쪽은 일단은 막혀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긴 한데 보시면은 여기 흰색으로 플라스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혀 있어. 일단은 한번 설치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시아를 이쪽에 달았는데 여기 도브테일 바에 달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볼트가 이 볼트가 너무 길어가지고 들어간다 해도 너무 여유가 남아가지고 지금 여기다가는 달 수 없을 것 같아요. 잘라서 쓰든가 아니면은 하나 더 사든 나사를 규격에 맞는 나사를 사든가. 원래 이런 거 그냥 필드에 나가서 하는 게 최고긴 한데 지금 아침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일단 호환이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에어 프로가 지금 해외 포럼 같은데 보면은 좀 오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요번에 산 60mm짜리 가이드 경입니다. 딱 여기 아시에어가 딱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프로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12V짜리 열선은 지금 뭘 살지를 찾고 있는데 결국 또 뭐 알리산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모양이 되는지는 봐야 되니까 이거 일단 설치는 할 건 다 하겠습니다. 네, 티링이 어디 갔을까? 티링? 예, 나사도 바꿨습니다. 이거 원래 무드 나사였는데 그거 너무 계속 렌치로 해가지고 뭐 돌려야 되는 거라서 그냥 손으로 풀 수 있는 그럼 이제 이거 회전 장치를 쉽게 쓸 수 있죠. 드디어 바꿨습니다. 사야지 하고 있다가 세 개로 하니까 안 들어가네요. 세 개 하니까 여기 걸려가지고 그냥 하나를 뺐습니다. 하나를 빼도 세게 조이면은 일단은 고정은 되니까. 근데 원래 저 이렇게 안 합니다. 요즘 리듀서를 그냥 빼가지고 장착하고 아주 간편하게 하긴 하는데 훨씬 편하다. 훨씬. 그리고 좋은 점, 프로를 쓰면 이제 카메라를 프로에 전원선을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 이제 열선도 이쪽으로 넘겨오면은 두 개나 제 가방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 DSL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것도 하려면 또 다른 어댑터가 필요해가지고 그냥 12V 아웃풋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얘가 기본으로 아시에어 기본으로 딸려오는 VGA이고 이게 프로에 딸려오는 VGA입니다. 이제 프로로 바꾸니까 선도 바꿔줘야겠죠. 얘들은 다시 원래 있던 패키지 구성으로 돌아가야죠. 여기 오토가이드 여기다 끼워주면 됩니다. 핸드 컨트롤 제일 바꿔야 될 1순위 주경통 열선 4인치짜리인데 5V를 써가지고 열이 안 난다 싶게 하지요. 뭔가가 안 된 것 같은데 열선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거 빨리 이쪽 위로 올려야겠어. 여기 설치하는데도 여기 나사에 걸리고 여기 꼽는데도 이 나사에 걸려. 킹 받네. 그래 내가 가장 중요한 걸 안 했어. 무게 5kg짜리로 될란가 모르겠네.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최대한 밑으로 당겨놓고 무게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옆으로 가고 안 맞다. 이건 큰일이라면 큰일이네. 무게가 5kg 증가했어. 이동할 때 이 무게도 상당히 장난이 아니라서 솔직히 추가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지 뭐 이제는. 그리고 이 무게추 뭐 상태가 좀 안 좋단 말이야. 하나는 일단 풀로 땡기고 얘들은 괜찮다. 얘들은 수평이 무게가 은근 맞아. 무게추가 10kg나 되면 이게 상당히 귀찮아져. 대충 뭐 이 정도. 그럼 이제 이거는 됐고
일단은 EQ 모드 가고 원스타 배가 대충 맞다 치고 네, 탭 케이스도 바꿨습니다. 뭐야? 뭔 소리야? 씨발 존나 무섭네. 뭐지? 일단은 카메라 작동은 됐고요. 홈 포지션. 웹쇼. 뭐야? 왜 계속 연결이 됐다고 삐 소리가 나는 거냐? 아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삐 소리가 나는 거니? GPS 세팅도 완전 다시 해야 되네. 여기 화면상에는 잘못된 건 없다고 뜨는데. 아, DC 아웃풋을 여기서 제어를 할수 있네요, 또. 언더볼테이지 워닝, 노. 그냥 연결이 됐다고 알림의 부저음이 일려나, 이게? 아, 너무 무섭잖아, 솔직히. 갑자기 삐삐거리면은. 와, 이렇게 다니까 훨씬 전체 환경 더워진 것 같아. 원래 쓰던 것보다. 아, 나 가이드경 세팅 기억 안 나는데. 큰일 났네. 이거는 그냥 필드 나가서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안 되면은 원래 일단 아시오 하나 더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쓰면 되는 거고 상당히 편해졌어요. 특히 전선 개수가 줄었다는 게 아주 좋죠. 셧다운. 아, 그냥 그거네요. 네. 전원이 켜졌다. 전원이 꺼졌다. 전원을 끄니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다른 생각도 안 해. 켰을 때 소리가 났으니까 네, 부팅 시 소리가 난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주경통을 바꿔야 되려나? 카메라 바꾸면. 근데 일단은 여기서 업그레이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 당연히 해야죠, 만족. 저는 저의 목적이랑 맞기 때문에 아시에어 프로를 샀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미 전원 분배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은 그냥 뭐 아시에어에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까지는 굳이 없어 보이고요. 카메라가 3.0 케이블을 쓴다 하면은 프로로 업그레이드하면은 괜찮은 그런 메리트도 있지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으로 아시에어 가시고 있는 분이라면은 굳이 저처럼 욕심을 내서 바꾸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배터리가 아니라 220V 집전기를 써가지고 코드 꼽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멀티탭에 있는 전기 코드를 어떻게든 줄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가 나오자마자 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다른 걸다 생각해보니까 코드가 상당히 줄어지더라고요. DSLR 따로 썼던 코드 그리고 아시에어는 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열선 코드 두 개가 사라지죠. 엄청나게 저한테는 큰 매력이라서 아시에어가 있음에도 아시에어 프로를 샀고요. 뭐 저랑 같은 생각이시면 아시에어 프로가 상당히 좋은 기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미 전원 분배기를 쓰고 그 전원 분배기로 아시에어도 제어하고 카메라 열선 이렇게 하시면은 굳이 뭐큰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나 지르실 분 있다고 하면은 뭐좀더 생각을 해보시고 뭐 지금 사실 분들은 어차피 아시에어 프로로 구매가 되실 거고 아시에어를 이미 가지고 있다 하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사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내가 이걸 꼭 필요한가? 내가 왜 필요한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구입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시에어 프로를 사시고 이제 또 다른 걸 생각하셔야겠죠. 전원 분배기를 또 살지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하나만 할지. 이거 하시는데도 전원 분배기 하시는 분들 좀 봤거든요. 불안하다 하면서 전원 분배기를 따로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내가 몇 개를 전원 분배를 쓸건 그것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구성이라 생각합니다. CCD 사고 싶다.